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추석 연휴 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벌써 지난주부터 추석 준비하신다고 미리 성묘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추석 때 가족들이랑 먹을 음식 장만한다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이제 장사 잠깐 쉬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석 때 장사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추석 때 이제 저희 본가 부모님이랑 처가댁 방문하는 일정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추석 연휴 때는요, 제가 수업을 잠시 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요, 추석 연휴 때 잠깐 머리 식히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했는데 생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영어 공부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요, 추석 연휴에 쉬는 시간 있으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다른 사람들 진도 나간 거 따라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까지 하고 추석 연휴 동안 며칠 동안 좀 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과 관련된 영어 표현, 영어 단어들을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업이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저랑 같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같이 명절에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좀 낯설어요. 어떤 단어냐면은요,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보면 The 추석 Holidays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영어로 좀 부르려고 하는데 추석 영어로 뭐지?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명절이라든지 우리나라 명칭 같은 건 그냥 우리나라 명칭 그대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추석은요, 추석이라고 쓰고 대신 앞에다가 the를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 뭐 아니면 달 이런 것처럼 어딘가 하나밖에 없는 녀석들 앞에는 덜을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걸 강조할 때도 덜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더 붙여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추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olidays는요, 제가 이번 장 가장 아래줄에다가 좀 써놨는데 holiday 하면 우리 배웠던 적 있습니다. holiday 하면 나라에서 지정해놓은 공휴일 내지는 휴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holiday 하면 공휴일 하루를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s를 붙였죠. holidays.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석에 3일 쉬죠. 이번에는 목, 금, 토까지가 추석이죠. 그래서 3일 기본적으로 쉬니까 holidays까지 해서 더 추석 holidays라고 표현하면 완전히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추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을 좀 단박에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 있어요. Korean Thanksgiving Day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Korean 하면 한국의죠. 한국의. Thanksgiving Day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Thanksgiving Day 하면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 보통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orean Thanksgiving Day 하면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Thanks 하면은 우리가 Thank you, thank you 이야기할 때는요,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때 thank you라고 이야기하죠. thank you보다 조금 더 편한 표현은 thanks도 있어요. thank you랑 thanks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anks, 감사하다는 건데요. 어디에? giving, give, 우리 주다죠? giving, 준 것. 준 것에 감사하는 day, 날. 그러니까요, 예전에 농경사회였을 때는요, 하늘에서 주신 선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곡식이었죠. 그 곡식을 주신 날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Thanksgiving Day라고 영국 문화, 미국 문화에서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문화권에 거의 다 추수감사절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도 일종의 추수감사절 개념이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정확히는 추석이 우리가 8월 15일 날 음력으로 8월 15일 날 쉬는 건데 이게 추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
때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감사드리는 날들이 바로 추석이죠. 그래서 Korean Thanksgiving Day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The 추석 Holidays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The 추석 Holidays 내지는 Korean Thanksgiving Day 정도로 알아두시면 상식 차원에서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넘어가서 자, 이거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다른 명절들 이야기할 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절기들 그리고 명절들은 다 우리는 음력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양력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죠. 아마 음력이랑 양력에 대해서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음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달에 달이 돌아가는 것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게 음력이고 양력하면은 태양이 돌아가는 것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게 바로 양력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가위이기 때문에 추석이기 때문에 달이 돌아가는 거 음력부터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음력하면은요 LUNAR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달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lunar라고 이야기해요. lunar 한번 따라해볼까요? lunar 그래서 그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로 첫 번째로 보시면요 lunar calendar 하면 달의 달력이요. 달의 달력 우리나라 말로는 음력이 되겠죠. 음력은 lunar calendar. 캘린더 하면 우리가 새해에 그런 거 있죠. 증권회사, 뭐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런 곳에서 새해 달력 같은 거 주잖아요. 우리가 그때 캘린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calendar라고 이야기하면 달력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calendar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lunar calendar 하면 음력 반대로요 solar 우리나라 말로 솔라라고도 이야기하죠. solar calendar 하면 솔라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 뭐 태양광 발전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솔라 해서 solar power 하면 솔라 파워 뭘까요? 태양의 power 힘.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solar powe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태양의 힘이죠. solar power. 그래서 solar calendar 양력 lunar calendar 음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이제 제가 검정색을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자, 길기는 하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The 15th day 15번째 날입니다. 언제요? Of the 8th month 8번째 달의 15번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이겠네요. 8번째 달 The 8th month는요 August라고 우리 표현하는 우리 January부터 시작했던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중에서 8월은 August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8월의 15번째 날 of the lunar calendar 그러니까 달의 달력으로 했을 때 8월의 15번째 날이 바로 뭐죠? 네, 추석. 그리고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통상 첫 번째, 누군가를 방문합니다. 네, 일단 저는 아직 방문하는 나이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제 아이가 결혼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집에 있고 누군가가 저를 방문하겠죠. 그래서 방문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방문은요 visit라고 해서 visit이라고 읽어요. 한국말로 비짓인데요 이 v 발음만 좀 잘해주시면 visit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방문하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visit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visit 하면 방문하다. 우리가 명절 때 이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면요 제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visit my parents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늘 하는 일이죠. 부모님을 방문한다. visit my parents 사실
부모님이라는 단어는요, parent라고 해서 parent까지만 쓰셔도 parent 하면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parents 라고 해서 s까지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일 방문하다 visit my parents. 근데 그 우리가 parents라는 거,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부모님을 방문할 경우는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grandparents. grandparents 하면 조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표현 다 배웠었던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grandfather, grandmother 해서 mother, father 해서 어머니, 아버님이라는 표현에다가 앞에다가 grand만 붙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parents 앞에다가 grand 붙여주시면 grandparents 하면은 조부모님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조부모님이 지금 안 계세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조부모님 생각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군대 계실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버지가 군생활 중에 전보, 그 시절엔 전보를 통해서 소식이 가서 아버지가 불러서 누구야? 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얼른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셨었다고 제가 기억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나이 3살, 그러니까 한 돌, 뭐 두 돌 사이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마 친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다고 하는데 전 사실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머니 처녀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태어나서 본 건, 기억나는 건 외할머니 한 분뿐입니다. 외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2주인가 3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지 만 4년이 좀 더 지나신 것 같은데 외할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어요. 96세, 7세 정도까지 사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어릴 때 외할머니랑 있었던 기억들도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grandparents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할머니에게 대한 기억이 있고요. 우리가 부모님 댁 방문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처가댁이든 시댁이든 방문하셔야 되죠. 미국 사람들은 이래요. 처가댁이랑 시댁이랑 우리는 말이 다르죠. 그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parents in law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인데요. in law. law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L-A-W. law 하면 법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parents, 부모님이긴 부모님인데요. 법적인 부모님이래요. 법적인 부모님 맞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민법상, 법상으로는 우리 이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법적으로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 부모님도 법적으로 부모님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여긴 처가댁, 시댁 상관없습니다. 그냥 배우자의 부모님들은 parents in law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잔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parents in law 라고 얘기한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 계시는 시아버님, 그리고 처가댁에 계신 장인어른, 두 분 다 똑같이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father-in-law. father-in-law. 이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렸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법적인 아버지, father-in-law 하면 시아버지, 그 다음에 뭐였죠? 시아버지, 장인어른 두 분 다 father-in-law. 반대로 시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다 mother-in-law. 그래서 법적인 부모님, 법적인 어머니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정서상은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장인어른, 장모님 다 두 분 다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이게 정말 시간이 좀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도, 가족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T-O-G-E-T-H-E-R 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사실 이번엔 추석 아니어도 좀 배우시고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고, 제가 예전에 수업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냐면요, together, together. together 하면 아마 아이스크림 생각나실 거예요. 예전에 그 금색깔 통에 담겨 있어가지고 바닐라 맛 엄청 큰 아이스크림, 그게 바로 together였는데, 이게 together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거 함께, 그리고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gether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좀 발음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강세가 to
gather에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o gather. To gather. 좋습니다. 그래서 together 하면 어떤 걸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할 때 together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가 추석 때는 대부분 다 모든 걸 다 같이 합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많은 문장 써놨는데요. get together. get together 하면 우리 get, get이라는 단어 배웠던 적 있어요. 어떤 걸 얻다라고 보통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데, get together 하면요, 이거 좀 종종 쓰이는 표현인데 모이다라는 거예요. get이 없던 게 좀 갑자기 뿅 생겨버리는 그런 이미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안 있었는데 get together 하면 갑자기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되면 부모님 댁에 가든 아니면 친척 댁에 가든 어쨌든 get together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함께 모여있다 라고 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get together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좀 추석을, 명절을 좀 명절처럼 보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매번 저희 이제 큰아버지 댁이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차 타고 10시간 동안 대구에 갔던 적도 있었고, 그 기차를 표를 막 그땐 전화해서 끊었는지, 아 전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처럼 인터넷을 끊는 데가 아니고 기차표를 언제 예매하면 새벽부터 가서 기차표를 사서 예매를 해서 기차 타고 무궁화호 뭐 이런 거 타고 막 3시간 반 4시간 갔던 기억이 납니다. 큰댁에 가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큰댁은 좀 뭐랄까요, 좀 보수적이고 좀 뭐 어쨌든 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제사를 꼭 차례도 엄청 많이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엄청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차례 지내는 걸 정말 많이 봤고 차례도 많이 지냈었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이제 친척들끼리 get together 합니다. 거기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이랑 모여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 이제 큰이모, 작은이모, 뭐 큰이모, 막내이모, 작은이모, 이모들 댁이랑 또 이모들 댁, 고모들 댁에 또 그렇게 가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모이고 해서 명절에 그냥 쉴 틈이 없이 계속 친척들끼리 다니면서 get together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큰댁에도 좀 결혼하고 나서 큰댁에도 좀 잘 안 가게 되고, 또 저희 친척들 댁에도 좀 이제 뭐 처가댁도 가야 되고 뭐 부모님 댁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친척댁에는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get together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eat together. 같이 먹죠. 우리 명절 되면요, 이것저것 음식해서 eat together 같이 먹기도 하고, drink together 같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stay together. stay 하면 어딘가에 머물다는 거예요. stay together. 같이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watch TV together. watch TV together. 그러면 TV를 같이 보는 거죠. 제가 명절 때 보면요, 저희 친척들 집에 가면 TV가 계속 노상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큰 집에 가서 이제 할 게 좀 너무 없으니까 드라마를 1편부터 십몇 편까지 해주는 걸 보고 그 드라마에 빠져서 집에 와서 마저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아 이제는요, 예전에 어릴 때 같을 때는 명절 때 그냥 그렇게 친척들 집도 다니고 또 시간 남으면 저녁 때 친구들도 만나고 참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명절이 좀 그래도 꽤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together 같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명절에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송편입니다. 저도 송편을 많이 빚어봤어요. 송편을 좀 부모님이랑 같이 빚어본 적도 있지만 요새는요, 송편을 사 먹습니다. 네, 사서 조금 사와도 다 못 먹고 냉동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냉동실 정리하다 보면 이거 설날 송편인지 추석 송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계의 송편들이 막 땡땡 얼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맞아요. 한두 개 정도는 라이스 케이크 맛있는 것 같고요. 떡은요, 영어로 바로 라이스 케이크라고 이야기해요. 자, 라이스 하면은요, 쌀이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케이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떡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rice cake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케이크는 어때요? 네, 우리 좀 달콤하고 디저트로 먹기 좋은 게 바로 케이크예요. 케이크랑 떡이랑
식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맛은요. 맛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떡이라는 게 외국에 없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케이크라는 걸 만든 것 같, 케이크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한국 관광청 관광공사 사이트 들어가도 안내가 떡은 라이스 케이크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라이스 케이크이 그 느낌이 좀 안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쌀로 케이크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쌀로 만든 케이크 얼마나 맛없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떡은 그렇게 맛이 없지 않죠. 쫀득쫀득하고 또 안에 또 달달한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좀 큰 사람이 좀 나타나서 이런 표현들도 좀 싹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을겠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라이스 케이크보다는 뭔가 코리안 젤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젤리가 쪽 젤리라고 하면 좀 더 먹고 싶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라이스는 쌀이라서요. 두 번째 줄 보면 라이스 누들스 하면 쌀로 만든 국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국수도 라이스 누들이라는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편도 그냥 여러분 송편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송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다가 S-O-N-G 해서 송 P-Y-E-O-N에서 편해서 송편은 송편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이나 우리나라 명절 같은 거 그냥 한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제가 학생 때 예전에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영어 이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외국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영어 이름 이야기해주면 외국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외국 이름 말고 진짜 네 이름이 뭐야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 그리고 고유의 음식, 고유의 명절 이름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송편은 그냥 송편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점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Korean Pancake 이라고 써놨습니다. Korean 하면 한국의 Pancake. Pancake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거 집에서도 팬케이크 가루 같은 거 사서 달걀 좀 넣고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부쳐 먹으면 이렇게 바로 팬케이크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전이나 부침개, 그러니까 전이나 부침개를 표현하고 싶어서 찾은 말이 바로 Korean Pancake이에요. 근데 이건 역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Korean 한국의 팬케이크인데 이 팬케이크랑 부침개랑 느낌이 같습니까? 주변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어쨌든 전이나 부침개는 Korean 팬케이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요 제가 명절임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이 전이나 부침개 먹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이랑 부침개 좀 잘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부침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특이하게 김치전이나 뭐 동그랑땡 이런 것도 먹지만 저희는 배추전을 좀 먹어요. 배추전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제가 배추전을 본 적은 없는데 저희 집에서는 배추 이렇게 배추를 한 장을 다 이렇게 큰 데다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좀 잘라서 썰어서 먹고 저는 뭐 그런 오징어나 그 쥐포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집에 가면 명절 때 항상 전을 좀 많이 부칩니다. 자 다음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거를 수업을 제가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많은 놀이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명절 때 하는 놀이들을 쭉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고스톱이에요. 네, 그 우리가 고스톱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스톱 그 자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투는 일본에서 유래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스톱이란 게임도요 제가 보기엔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고스톱이에요. 어떻게 해요? Go. 우리 배웠죠? Go. 가다. Stop. 멈추다. 그래서 가거나 멈추는 게임이에요. Go. Stop.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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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고 계시는 그 고스톱은, 고스톱은요 Go. Stop. 인 거예요. 왜냐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룰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딱 그 정해놓은 점수 보통 우리 3점이라고 하죠. 3점이 다 나면 내 손에 패가 들려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더 점수가 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때 go, one go, two go, three go까지 하죠. 그게 바로 go. 아니면 내지는요 stop. 나 여기까지만 할래? stop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go stop이라고 하고요. go stop이랑 좀 어울리는 말은 이런 게 있어요. 동사는요. 첫 번째 줄이요. play go stop.
네,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play game 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play a soap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좀 퀴즈예요. 자, 명절 때 하는 놀인데요. Korean wrestling 이라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wrestling 하면 우리 wrestling이요. Korean wrestling, 한국식의 wrestling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씨름을 Korean wrestling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요. Korean circle dance. circle 하면 원이에요. 원. circle. 원 댄스. 원인데 원을 원으로 하는 댄스. 춤. 강강수월래입니다. 그래서 Korean Circle Dance에서 강강수월래 마지막입니다. Kite Flying. Kite Flying 뭘까요? Flying 날아가는 건데 Kite 하면 연이에요. 연 날리기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별도로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외우실 것도 없고요. 필기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지만 별도로 뭐 복습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가위 동안, 추석 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아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지요. 아마 예전에 한가위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봄에 보릿고개도 좀 겪어야 되고 또 춘궁기라는 것도 있었죠. 먹을 게 좀 없어지다가 가을이 되면 먹을 것들이 많이 열리고 배를 채우고 그걸 기념하면서 가족들이랑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가위가 좀 많이 변했죠. 가족들끼리 모이긴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요 명절에 좀 많이 힘드시죠. 저 잘 몰랐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명절에 가면 이제 보통 남성분들은 앉아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친척들이랑 이야기하시지만 부엌에선 끝도 없이 여성분들 일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치우시고 아마 명절에는 어머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 끝나시면요 제 강의 들으시는 남편분들은요 어머님들께 수고했다고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추석 끝나고 나면 정말 아프시거나 병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만든 음식, 자식들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어머님들이 큰 힘을 얻으시리라는 생각 드니까요. 이거 영상 보시는 자식분들은요. 어머님이 만든 음식 맛있게 먹어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오늘 수업까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 추석 돼서 친지들 만나시면요. 하셔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친절한 대학을 널리 널리 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척들끼리 만나서 정치 얘기,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그리고 너 취직했니? 너 장관 언제 갈 거니? 뭐 그런 잔소리보다도요. 그렇죠. 친척들끼리. 요즘 내가 갑자기 엄청 신나서 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어 공부야. 영어 공부요? 대단하시네요. 영어 공부 바로 유튜브로 이시 선생님이랑 한다고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 중에서요. 좋으셨던 영상, 특히나 영어를 초보, 완전 초보고 영어 읽는 법부터 어려워하시면 제 영어 읽는 영상, 그리고 단어들 수업 같은 거라도 좀 들어놓으시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단어 수업 여러분이 좋으셨던 거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